그런데 웬걸? 이때 이제 한국은 김대중 대통령 시기입니다. 98년도 2월 달 임기 취임을 해가지고 5년간이니까 2003년도 2월 달까지잖아요. 2월 달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이어받는데 그때 클린턴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 했으면은 이행했을지 모르죠. 왜냐면 클린턴도 전쟁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93, 4년도에. 전쟁하려고 그랬다가 조미 공동 커뮤니케 남북 기본 합, 제네바 기본 합의서 채택한 당사자가 된 거예요. 강경파, 온건파가 된 겁니다. 현실을 직시한 거죠. 그런데 아들 부시가 등장을 한 겁니다, 미국에. 등장을 해가지고 악의 축으로 세 나라를 지목한 거예요. 북한, 이라크, 쿠바. 이렇게 이제 지명을 해가지고 압박을 가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 조비 핵위기가 등장을 한 겁니다. 조지 부시가 2002년 1월 달부터 이라크, 이란, 조선, 플러스 뭐 쿠바까지 악의 축이라고 이렇게 지목을 하고 대대적으로 군사력을 행사해서 정권을 교체하겠다고 하는 정책을 드라이브를 걸은 겁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빌미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시비를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북쪽에서 우라늄 농축 우라늄 농축 계획을 시인했다라고 하면서 94년 제네바 합의를 에서 있었던 중유, 아까 경수로 공사를 지연시켰다 그랬죠? 지연시켰는데 이어서 주고 있었던 중유를 제공을 중단을 시킵니다. 합의를 완전 파기시킨 거죠. 그래서 북쪽에서 2003년도 1월 달에 다시 핵확산 방지 조약에서 탈퇴를 선언하고 강경 대응을 시작을 합니다. 이때 이제 8월 달에 6자회담이 개시됐지만 2005년도 2월 달에 오면은 북쪽에서도 우리가 핵을 가졌다고 선언을 해버립니다. 94년도 제네바 합의가 이행이 안 되고 2098년도 광명성 1호를 쏘아 올리면서 그때 깨달은 거죠. 아, 이게 안 되는구나. 경수로 공사도 지연시키면서 그때 이제 핵을 준비, 핵무기를 이제 준비를 했겠죠. 핵 제7세대 폐기물을 추출을 해가지고 핵무기를 만들고 있었겠죠. 그래서 2005년도 2월 달에 핵보유를 선언하고 핵보유를 선언했는데도 이제 6자회담이 가동이 되어서 9.19 공동성명을 채택을 했어요. 핵을 없애고 평화를 보장하고 관계 개선을 하겠다고 2 플러스 4죠. 북하고 미국이 중심이 되되 중국, 러시아, 일본, 한국 이 함께 참여하는 6자가 보증하는 방식으로 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9.19 공동성명을 또 뒤집는 행위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마카오에 있는 방코 델타 아시아 은행이 있어요. 이 아시아 은행에 북한 계좌가 있는데 이거를 동결을 시켜버립니다. 미국이. 북한 돈이 찾아갈 수 없게끔 만들어버려요. 북한 경제도 안 좋은데. 계좌를 동결시켜버리니까 북쪽에서 강경하게 이제 임하고 미국은 폭정의 전초 기지라고 비난하면서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을 대규모로 진행하고 동시에 북쪽에서 인권 탄압한다고 공세를 취하면서 하니까 북쪽에서 마침내 2006년도 10월 달에 최초로 핵실험을 단행을 합니다. 핵을 가졌다고 선언을 하고 그 실험을 해야만이 진짜 가진 게 증명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2006년도 핵실험하기 전에는 6자회담이 진행이 된 거예요. 정확하게 핵을 가진 게 아니죠. 비핵화를 단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핵실험을 단행해서 이건 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증명된 이후에는 협상이 달라져 버린 겁니다. 여기도 2005년도 9.19 공동성명에 나온 내용도 그렇습니다. 비핵화 나오죠? 관계 정상화 나오죠? 경제 지원, 평화 체제가 나오지 않습니까? 94년도 제네바 합의 내용하고 체계도 똑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싱가포르 회담, 체계도 똑같습니다.
계속 합의를 해놓고 미국은 뒤집고 또 대립과 갈등이 고조되다가 대화하다가 또 합의를 하고 언제까지 이렇게 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북쪽에서 했겠죠. 그 사이에 이라크 사태, 리비아 사태가 생긴 겁니다. 리비아는 대량 살상 무기가 실제 있었습니다. 이라크는 없었고, 없었는데 있다고 바가지를 씌워가지고 군사행동을 해가지고 처참하게 유린을 해버렸고, 리비아 가다피한테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살상 무기 가지고 있으면은 경제적으로 계속 제재와 압박과 봉쇄를 해서 리비아 경제를 어렵게 만들겠다. 북아프리카에 위치한 리비아가 전체 아프리카에서 가장 부자 나라였습니다. 90년대에 1인당 GDP가 1만 달러에 육박했거든요. 그랬는데 미국의 경제 봉쇄로 갈수록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가다피가 흔들린 거예요. 대량 살상 무기를 실제 없애버렸습니다. 없애면은 경제 봉쇄도 풀고 여러 가지로 도와주기로 했는데 막상 대량 살상 무기를 없애니까 경제 지원을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가다피가 다시 반미를 얘기한 거예요. 그걸 찍힌 겁니다. 그래서 나토를 앞세워서 리비아를 공격하게 된 것이고 처참하게 이라크는 재판을 통해서 이제 후세인이 교수형 당했습니다. 그러나 리비아의 가다피는 총살당했습니다. 자, 그런 거를 북쪽에서 두 눈 뜨고 뻔히 보면서 미국이 함부로 침공하지 못하게끔 막는 전략적인 수단을 강구 안 하겠어요? 자,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재판에서 사형 선고나고 집행이 당해가지고 교수형 당해서 죽은 후세인의 모습이고 이건 가다피 미군 병사가 처참하게 죽인 이 모습입니다. 나토. 자, 그래서 결국은 2006년도 10월 달에 1차 핵실험을 단행을 하고 그 이후에 단계적으로 핵무기만 있으면 뭐합니까? 이동수단이 없으면은 미국이 전혀 겁을 내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공위성을 여러 차례 이제 발사를 하고 그것이 이제 예를 들어서 대포동 2호 발사, 광명성 2호 발사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는 방식이죠. 핵무기도 지금 6차 핵실험에 이르렀습니다. 6차 핵실험은 열병합탄이다, 무슨 뭐 수소탄이다 여러 가지 추측만 있을 뿐 북쪽에서는 있을 거 다 가지고 있다. 다종다양하게 다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뭐를 가지고 있다 명시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죠. 그러나 이제 미국이나 한국이나 서방에서 추측으로는 EMP탄, 전자탄도 가지고 있고 수소탄도 가지고 있고 또 이제 이동수단도 SLBM이라고 잠수함발 이 잠수함발 이 탄도미사일 이런 것도 있고 ICBM 육지에서 이제 미 본토까지 도달하는 ICBM도 가지고 있고 공중에서 이제 쏘는 것도 가지고 있고 또 핵배낭 사람이 이제 핵무기를 쥐고 가서 이제 하는 이런 핵배낭도 있고 모든 걸 다 갖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죠. 지금 그래서 북쪽도 이제는 군사 강국에 도달했다고 선포도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예를 들면은 1차 핵실험 2006년도 했을 때는 위력이 1킬로톤이었다는 거죠. 근데 6차는 어떻습니까? 50킬로톤 내지는 100킬로톤 이상이라고 합니다. 몇 배입니까? 거의 100배에 이르죠. 그래서 2017년도 9월 3일 날 6차 핵실험 이후에 지금까지 핵실험이 없습니다. 핵실험을 안 하고 그 다음에 하면은 미국이
군사 연습을 안 해주기를 바랬는데, 북은 선제적인 조치를 했는데 미국은 상응하는 조치를 안 하니까 결국은 하노이 회담 때도 이제 결렬 요인입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북미 간에 굉장히 안 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